그래서 본문 심화학습 파트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오케이. 그래서 본문 제목이죠. Be a smart. 뭐였어요? Spender였죠. Be a smart spender. 맞나요? 갑자기 걸리네. 비어 스마트 스펜더. 오케이. 색깔이 마음에 드네. 오케이. 그래서 ask Dr. Money. 머니 씨한테 물어봐라. The Green Middle School Times 였고요. 그래서 10대들의 소비 습관이니까 teens spending habit 였죠. habit 2였던 것 같네. teens spending habits.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서 조금 헷갈리네. 습관들. 예. 자, 뭐 돈에 있어서 얼마나 똑똑하냐. 그래서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하죠.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예, 지금은 직접 의문문이니까 are you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결과들이다. 뭐에 설문조사의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100명 학생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좀 고쳐야 되겠다. 자, 어쨌든 일단 these are the results of a survey of 100 students at Green Middle School. 그 다음에 we first asked the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없앤 문장은 we first asked the students if they 여기는 시제일치로 가져도 좋겠어요. They were. If they were smart. 그다음에 뭐 팩트 체크라고 본다면 뭐 R도 가능한데 뭐 혹시 학교에서 이거 했다면 정확한 그대로 가지고요. 그다음에 with their money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고 요거 고칠 거 지금 바로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렸네. 그래서 이게 전치사 문제를 좀 내야 될것 같아서. 리졸트 오브 어 서베이 말도 안 되는 거 넣어놓고 그다음에 어 서베이 오브 뭐 100 이게 뭐 스튜던트 오는 거 이러면 중3인데 뭐 하지 뭐.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1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as graph 1 shows 70% of 100 students answered no. 그다음에 반면에 while 30% of the 100 students answered, yes, I am smart.
We then asked the students는 students인데 who answered no, no라고 대답했던 친구들 who answered no. 그다음에 뭐 가장 큰 그들의 뭐돈 걱정거리가 뭐냐니까 일단 what their biggest biggest money worry is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 친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의 가장 큰돈 걱정거리는 뭐니? 하면 되니까 What is your biggest money worry? 하고 물음표 Your biggest money worry 이시죠. What is it? 그거 뭐냐?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이건 조금 고쳐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as a graph to shows 오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기죠. 오케이. 60% of the students 이거 꼭 파악해둬야 돼요. Who answered no. no라고 대답했던 사람들 중 60%는 뭐 42명쯤 됐던가요? think 그다음에 뭐 that 생략 겁 만드는 명사절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while 반면에, 그러니까 뭐 60%, no, no, no가 뭐 아주 60%, 70% 똑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 애들 중에 또 60%는 용돈이 충분치 않아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28%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think that they have 어려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have difficulty. have difficulty doing saving money. 돈을 저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Lastly, 12%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70명 중에 12%는 said that 겁 만드는데 똑같이 생략. They spent money on things they didn't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았던 거니까 they didn't need고요. 그다음에 관계사 that 그다음에 목적격이니까 생략 그다음에 사물이니까 위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요거 things가 없어졌을 때는 반드시 얘가 만약에 없다면 what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생략 시라고 쓰면 되겠죠. 생략서였을 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까지 봤죠? 그다음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ur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students가 뭔가 think한다. 그다음에 대시죠? that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접속사. 겉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생략 가능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대요. 우리의 설문조사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 뭐라고 생각하냐? That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그들이 돈에 있어서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얘기하는 the majority가 몇 퍼센트다? 70%였죠. 70% of the students then think that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그다음에 managing money is not easy. 돈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그래서 뭐그 스마트 스펜더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든다. 이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있고 the majority of 뭐 majority의 반대말은 minority였죠. minority. 그래서 majority는 70%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 그다음에 겉만 여기 똑같은 대시 여기는 생략 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70%의 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하다. 전치사 with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그러면 to manage로 바꿔 쓸수 있고요. To manage money is not easy. 뭐, difficult죠? difficult, hard.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또 뭐, easy에 뭐, 같은 말로는 simple 같은 것도 있죠. 같은 말. Not easy 같은 말이고, easy 같은 말은 simple, 간단한, 단순한. 또 동명사 주어 또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동명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동명사 가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 to manage 왔으면 여기도 to become 이렇게 같이 가주는 게 어울리겠죠. To manage money is not easy and to become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예, 그래서 뭐 매니징 머니 단수 취급하고 있죠. 단수 취급이니까 이렇게 이즈라고 올리고 마찬가지 비커밍 어 스마트 스펜더도 이렇게 반드시 더즈가 들어 있는 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표현. 다음 조금 보고요.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여러분들 어떤 돈 걱정이 있습니까? Let's talk with Dr. Money. Dr. Money 씨와 대화를 나눠 봅시다.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궁금해서 진짜 묻는 거죠. 그쵸? 뭐 만약에 여기에 Can you tell me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Can you tell me if you have any money worry? 하고 Can you tell me 물음표 그대로 가져오고 그다음 뭐 Can you tell me 왜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봤고요. 의문사 없으니까 if나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let's talk. 뭐 제안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해보자. Shall we talk? Why don't we talk? How about talking?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talk with 전치사 which 여러 번 나왔어요.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자, 그렇고 여기 거 이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The Green Middle School Times first asked the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그렇죠. 여기에 Green Middle School School Times 맞고, survey 진행해서 survey에서 학생들한테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라고 물어봤죠. 그다음에 70% of the students answered, No. 자, Are you smart?라고 물었는데 No, I'm not smart라고 했죠. While 30% answered Yes, I am smart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60%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는 think한다.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 중 60%가 생각한다.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그들이 충분한 용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맞죠. 티고요. 28%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가 said that they spent money on things they didn't need. 자, 이거는 여기까진 좋았어. 그쵸? no라고 대답했던 학생 중에 28%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They가 뭐 한다? have difficulty 한다라고 얘기했죠. They have difficulty. 뭐 하는 데 있어서? saving. money 하는 데 있어서 have difficulty doing, have a hard time doing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think 70% 70% of the students think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맞고요. 70%면 majority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naging money is not difficult 아니고 not easy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본문에 and 뭐 하는 것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becoming a smart spender가 뭐 한다 노력이 된다 takes effort 함수했던가 복수했던가 쓸수 있는 명사와 쓸수 없는 명사 다 되는데 단수 취급했네요. 노력이 든다라는 표현. 오케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집중하시고요, 그래도. 자, 그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여기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이에요. 위에서는 서베이 결과를 쭉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분석. 대다수가 또 현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 관리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펜더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돈 걱정 있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다? 이 사람이 카운슬러다. 어드바이저다. 닥터 머니, 뭐, 실제 인물은 아니겠죠. 가면 같은 거겠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충고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설문조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 단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돈에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고요. 그래서 our survey가 shows 해준다. 무엇을 뭐 that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네요. 생략할 수 있는 that 겉만드는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복수형 the majority of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요. 내용상 70% of the students가 뭐한다? think that 생략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생략했던 것 같아요. I think that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돈에 있어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문장은 돈 관리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smart spender가 되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든다 라는 문장이죠. Okay, 그래서 managing money is not easy.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였죠. 자, 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tak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들다 라는 뜻도 있어. 뒤에 뭐 take 뒤에 뭐 돈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 시간 같은 게 오면 시간이 걸린다, 노력이 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단수 취급, 뭐 동명사 주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질문이죠. 뭐 돈 걱정거리 있니? 한번 저 사람한테,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보자, 카운슬러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do you have 진짜 궁금하니까 any money worries 였죠.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Can you tell me if you have any money worries? 예, 그 다음에 뭐 let's talk with 전치사 with도 나왔죠. Let's talk with Dr. Money. Dr. Money 씨와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 부분으로 넘어가면. 예, 그래서 우리의 그렇죠 설문조사가 증명해준다, 보여준다. Our 뭐가 survey가 보여준다. Shows that the majority 70% of the students, the majority of 복수명사한 they think that 이네요. That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전서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돈 관리는 쉽지 않아. 동명사 주어, managing, 그리고 managing money is not easy, hard, difficult, and 뭐 여기 ing 했으니까 여기도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예, 여기까지 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없는데 간단하게 간단해 보이시는가?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강의 요소가 많네요.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f the 160% of the
100 students인지 아니면 of the 60%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인지 뭐 이 정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100명 중에 70%고요. 밑에 거는 no라고 대답했던 사람 학생들 중 60%라는 거. 이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뭐 몇 명인지 계산하라 그러면 뭐 간단한 퍼센티지씩 계산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총 몇 명이 나오냐면은 뭐 3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 3명. 뭐 보면 제일 먼저 제이슨이고요. 제이슨. 그 다음에 스티브고요. 그 다음에 민지고요. 뭐 요 정도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어떤 고민이,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들, 왜냐하면 서로 좀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고민이고, 누구의 고민에 대해서 닥터 머니 씨가 어떤 충고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둬야 돼요. 연결 지어서. 간단하게 먼저 보면, 뭐,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 좀 바꾸고. 그래서 I'm Jason. 뭐 이름 파악해 놔야 되겠죠. I get a weekly allowance, but I never have enough. 그렇죠. 그래서 weekly allowance를 받고 never have enough다. 오케이. 뭐 weekly 이런 표현. But and가 아니고 never have enough. 오케이. 이게 골칫거리죠. Jason의 고민이 뭔지 얘기했고요. 내용 전체 잘 연결하시고요.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예, 그래서 내용 파악 이런 것들 맞냐 틀리냐, 뭐 금요일날 돈이 다 없어진다 아니죠, 목요일날 돈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All of my money is gone. 오케이. 뭐 이런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요. How to solve에 대한 얘기. 그 다음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Hi, I'm Dr. Money.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오케이. 제일 먼저 이제 뭐 해보자 그랬냐면 spending diary를 보자 그랬습니다. spending diary를 쓰긴 쓸까? 뭐 어쨌든 spending diary를 좀 보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you used up. 오케이. used up 해버린다.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봤더니 이런 좀, 너는 뭐 돈을 다 써버려. 대부분의 돈을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일주일 시작할 때. 예, 그래서 most of 복수, 아 단수 명사죠 이번에는. 이런 표현 통째로 뭐뭐의 시작에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here's my tip. 저, my tip. 뭐 here's my tip 했으니까 하나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원래는 이제 tip이라는 명사를 셀 수 있는데 단수로 썼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개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They carry around 하지 말아라.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Divide the money into days. Solution이죠 이게. Divide the money into days. 다음에 then carry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 오케이, 뭐 여기 일어난 일 잘 알 거고요. 오케이, carry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 오케이, 이렇게 제이슨 얘기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누가 어떤 문제라는 거 요거 쭉 우리가 뭐 정리해 놓으면 제이슨은 어떻게 돈을 받는데, 제이슨은 일주일씩 받는데, 일주일 용돈을 받는데, 근데 목요일쯤 거의 다 떨어짐. 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충고, 이게 Q고, 에이, 닥터 머니의 충고는 뭐 스펜딩 다이어리 한번 봤더니 너는 이런 뭐 언제 돈을 다 써버린다? 네가 주초에 돈 거의 다 써. 됐습니까? You used up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그래서 뭐다 갖고 다니지 마. 말고,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Divide the money in 2 days. 날짜별로. 로 돈을 예상 지출을 대충 뭐 자기가 뭐 주말에 좀더 많이 쓰겠죠. 주말에 조금 많이 조금 더 배정하고 다른 때 조금 적게 배정해서 날짜별로 돈을 디바이드 나누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 필요, 그날 내가 쓰기로 한 돈만, 그날 쓰기란 말, 그날 쓰기로 한 돈만 갖고 다녀라 라는 게 준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이슨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라는 것꼭 정리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 뭐 weekly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I get an allowance every week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형용사로 요 allowance를 꾸며주는 방법을 선택했고, 부사로서 every week라든지 once a week 같은 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but이 나왔습니다. but. 그러나, 그러니까 매주마다 받는데, 근데 돈이 충분하지 않다. I never have enough. 그다음에 by를 써서 by 뒤에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 오면 언제까지는 뭐 언제가 되었을 때 이런 뜻이야. by Thursday 목요일이 되었을 때 all of my money is gone. 내 모든 돈이 다 사라져 버린다. be gone 하면 사라지고 없다란 뜻이고 뭐 disappears 같은 거로 쓸수 있겠죠. disappears. all of my money disappears. I don't know how to solve.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this problem.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무슨 뭐, I get a weekly allowance, but I never have enough인데,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뭐, 좀더 집중해서 포커싱을 잡아보면,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목요일이 됐을 때, 목요일까지가 됐을 때는 돈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게 this problem이죠. 이런 골칫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how to solve 같은 경우에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 두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라는 간접 의문문 어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how I can solve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I don't know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pending diary. 뭐, 이 spending 동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가계부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가계부. 지출 일기란 뜻이고, spending diary. 지출 일기. 그 다음에 use up 하면 다 써버린다란 뜻이죠. 다 소모해버린다. most of your money는 암만 길어봤자 is입니다.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으면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은 목적어 자리고 게다가 시제도 과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most of 복수명사 most of the books는 they이고요, they are 하고요, most of your money는 is이기 때문에 it is로 가줍니다. 그다음에 at the beginning of 뭐뭐의 시작에 뭐 반대말은 at the end of겠죠. 뭐뭐의 끝에 at the end of 뭐뭐의 시작에 at the beginning of. 그래서 한 주에 시작할 때뭐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막 쓰기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막못 썼으니까 뭐 목요일 날다 닫으니까 뭐 금토일 못 썼던 거막써 볼충하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지 마라. 이게 문제란 말이죠. Here's my tip. Don't carry around. 갖고 다니지 마.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너의 매주마다 받는 allowance를. Divide the money. 돈을 나누어라. Divide A into B입니다. Divide A into B 하면 A를 B로 나누다라는 뜻이죠.
into days. 그래서 날짜별로 나눠라. Divide money into days. 날짜별로 divide 해둬라. Then. 그 다음에 얘는 after that이죠. 이번에 되는 그렇게 한 다음에 after that, after dividing the money into days, after dividing the money into days, carry 가지고 다녀라 only the money that you need. 자 여기 이제 only 같은 게 있습니다. Only 선행사 the money가 only 같은 형용사 뭐 the same, the only 뭐 이런 거. 그래서 대시를 선호할 거고요. 그 다음에 you need 참 네가 필요한 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했습니다. For each day 각각의 날을 위해서 네가 필요한 돈을 돈만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뭐 대충 벌써 이제 내용 파악은 아까 여기서 쭉 했어요. 내용 파악했고요. 그래서 자기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weekly allowance 받는데 I never have enough다. By Thursday쯤 됐을 때 all of my money는 is gone 해버린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그 다음에 Hi, I'm Dr. Money.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Spending diary 한번 보자. You used up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일주일에 시작했을 때 돈을 거의 다 써버린다. Here's my tip.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한꺼번에 다 들고 다니지 마. 뭐 쭉 됐죠?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아, 두 개를 넘겼구나. 미안. Question 1. I'm Jason. 이래줘. I'm Jason.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다? I가 get 한다 이 말이죠. 내가 get 하는데 무엇을 여기 전 allowance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관사 어를 붙입니다. A weekly allowance. weekly 할 때 we 소리는 영어의 자음입니다. 모음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는 우 소리가 모음이지만 여기서는 자음이야. A weekly allowance. 그래서 on 하지 않습니다. A weekly allowance.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but I never have enough. I never have enough. 충분한 돈이 없어. I never have enough money. 돈이 충분할 때가 없어. 자 그 다음 문장은 무슨 요일 됐을 때 뭐 해버린다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전치사 by라 했죠.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All of my money is gone.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돈이 몽땅 다 사라져 버린다. All of my money disapp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어쩔 줄 모르겠다 나오죠. 됐습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I don't know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This problem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돈이 다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다보자 이러죠. 한번 보자. 뭐를 들다보자? 그쵸? 가계부 한번 보자. 됐습니까? 여기에서 Hello, I'm Dr. Money 했고요. Hi, I'm Dr. Money. 한번 보자. Let's look at 하면 되겠죠.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가계부, spending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과거 시제로 네가 뭐 해버렸다? 무엇을? 거의 전부를 대부분을 네 돈의 대부분을 언제 한 주에 시작할 때 이런 표현들이 쭉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used up 했죠. 그 다음에 most of 나옵니다. Most of your money. Most of your money. 그 다음에 언제 나오죠? 언제. 언제?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됐습니까? You used up. 과거 시제고요. 다 써버렸다.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일주일에 시작할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re is 여기 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here's my tip 여기 나의 충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Here's my tip. 오케이 그래서 뭐해라 뭐해라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부터 먼저 참 나오죠. 갖고 다니지 마 나오죠. 갖고 다니지 마 그쵸. 그래서 갖고 다니다 carry around 그렇습니까? 오케이 weekly 나오죠. weekly allowance. 그 다음에 뭐뭐의 전부니까 all of 라는 표현이 있겠죠. all of. Don't carry around
water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All of your weekly allowance를 don't carry around.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나누어라. 명령문이죠. 그렇죠? 뭐 해라.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 나옵니다. A를 B로 나누다 할 때 divide A into B죠. Divide money into days. 날짜별로 나누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오직 가지고 다녀라. 네가 각각의 날짜에 필요한 돈. Then. 그래서 가지고 다녀라. Carry 해라. 무엇을? Only the money. The money는 the money인데 어떤 the money? You need.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라는 전치사. For each day. 각각의 날짜를 위해서 You need 한 only the money만을 carry 해라. Only the money you need. 네가 필요한 돈만.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 오케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안 했었네.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였고요. Can you tell me if you have any money worries? Let's talk with Dr. Money. I'm Jason. I get a weekly allowance. But I never have enough. 절대로 충분할 때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목요일 되었을 때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사라져버려. All of my money는 all of 뒤에 단수 명사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무엇은 How to solve this problem 부분은 How I can solve로 바꿔 쓸 수 있고 This problem은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Money is gone. 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골칫거리죠. Hi, I'm Dr. Money.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Spending diary 한번 들여다보자. 스펠링 헷갈리지 마세요. Okay. Daily 하면 우유 제품이고요. Diary죠, diary. Daily 하면 매일이란 뜻이고요. Okay. 그다음에 이거 다 써버렸어. You used up 해버렸어. Most of your money. 그 다음에 한 주 시작할 때 라는 표현.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됐습니까? 예, 뭐 다른 거 되는 것들은 없네요. 반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충고가 있다. Here 하고 단수니까 is죠. Here's my tip. 가지고 다니지 마. Don't carry around. 난 너의 뭐 일주일 용돈을 몽땅 다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오케이. 그래서 돈을 날짜별로 나누어라. divide 해라. the money into days. 그런 다음 then carry only the money that which 생략 you need for which 뒤엔 단수 명사 each day. then carry only the money that you need for each day.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 참, 여기 only 때문에 그렇죠. 아주 해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임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